해도 될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보셔서 삼재 외에는 본인들이 뭐 굳이 안 해도 될 듯 합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가 올해 같은 경우, 갑진년 같은 경우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어떤 그림이 있다 그러면 본인이 여기서 반드시 어떤 거를 그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1월 1일 새해가 되면 다이어리 사죠. 여기 기록하죠. 똑같아요. 1월 1일이 되기 전에, 1월 보름이 되기 전에 본인이 그래도 나는 요번에는 좀 무예무득보단 좀 어떤 그림이 있어. 그러면 먼저 본인이 다이어리 갖다 놓고 계획을 세우러 들어오시는 게 홍수매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푸십시오. 네, 착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수마기 같은 경우가 갑진년 들어오면서 삼재가 나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을 거예요. 날삼재. 삼재라는 거는 들어올 때 잘 들어오고 나갈 때 곱게 나가야지, 잘못하면 재수 없으면 삼재 팔란. 이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을사년 25년까지 가거든요. 남들은 삼재 끝났는데 나는 을사년까지 삼재가 들어온다. 이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제 왜 신년에 우리가 상담을 많이 하는 운이 왜 그러냐면, 해가 지금 동지가 지나갔잖아요. 동지가. 그럼 동지가 넘어가고 새로운 운이 들어오는 크로스다 보니까 요때에는 뭐냐면 우리가 자연의 기운들도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고 묵은 해를 내보내기 위해 굉장히 많이 본인의 몸들도 긴장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본인들이 신년의 운수를 보고 싶으면 사실은 이때 좀 단일화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중간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보면 구청을 열 때나 또 그 점사를 볼 때는 본인들의 어떤 결정이 있을 때나 뭔가 급한 화급한 일이 있을 때고, 내가 만약에 갑진년, 나는 여기에 뭔가 그래도 나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갑진년에 난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할 때 요때가 뭐냐면 동지, 그러니까 동짓달, 동짓날이 되는데요. 동짓날 요번에는 11월 10일이었죠. 음력으로요. 그러면 항상 본인들이 음력으로 11월 1일이 될 때 이때 본인들이 동지맞이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요때 동지맞이가 들어가서 내가 묵어왔던 23년 그리고 밝아오는 갑진년, 내가 좀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 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 동지맞이가 들어가고 홍수매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요렇게 같이 풀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따로따로 하라는 거 아니고요. 요렇게 풀어가 버리면 본인들이 갑진년 안에 좋은 일이 많거든요. 특히 삼재가, 날삼재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저는 어쨌든 요번에는 좀 많이 하세요. 예기치 않게 올해 지금 갑진년에는 사건 사고가 좀 많을 겁니다. 예기치 않게 하늘에 벼락 맞지 마세요. 이러거든요. 천지분별 모르는 어떤 뭐 우리가 존재가 나를 내리치는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 과학적, 의학적으로 보면 불분명하다, 아니다, 우리는 문제없다 이래 놓으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게 요운이거든요. 삼재 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범띠들요. 범띠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조금 올해 같은 경우 내가 집안에 우리가 상문이 든다, 아니면 집안에 상문살이라는 어떤 기운이 돌아서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이 범띠들은 필히 이렇게 좀 홍수매기 이런 거를 좀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수라는 것은요, 기쁜 일로 홍수가 날 때가 있고요, 나쁜 일로 홍수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매기는 언제 끝내느냐 하면 음력으로 1월 15일이 되면 홍수매기가 전부 다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되면 이미 이제 갑진년 운수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요. 새로운 귀한 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갑진년에 나는 누구보다도 좀 뭐 시험운도 좋았으면 좋겠고, 내가 사업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부부도 여일했으면 좋겠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이 적기적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옛날에도 신년에 이렇게 상담하러 다니고 전보러 다니셨잖아요, 할머니들이요. 그거는 뭐냐면 신년점이 다르고 중반 안에 보는 점이 달라서 그렇다 이래 보시거든요. 그래서 삼재 드신 분 어쨌든 신자진이거든요. 신자진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 또 그중에 범띠 요런 사람들은요, 꼭 올해 같은 경우 홍수매기를 풀어서 갑진년 한 해에 본인들이 그래도 내가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뜻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수매기 할 때 왜 나홍 허재비 같은 걸로 애군을 우리가 풀죠? 그거는 뭐냐면 모년 모월 모월 모시에 태어난 뭐 홍길동, 그래서 이 사람의 애군을 전부 다 태워 보내주세요. 우리가 달짓맞이 하듯이 싹 걷어주세요. 그래서 지난 날은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밝아오는 갑진년에는 좋은 일로 내가 좀 일어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애군을 보내고 새로운 나의 갑진년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홍수매기를 꼭 하실 수 있으면 조금 뭐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지 싶은데요. 반드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본인들 갑진년 안에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